뭐야, 일로 전화도 오네? 한번 받아보지? 아, 신기하다. 여론조사. 아, 광고 그런 건가 보구나. 아. 뭐지? 예전엔 전화 요금 밀려서 끊겼단가 이제 밀렸다는 전화가 그런 거 많이 왔었죠. 많았지 그때. 전기 끊기고 뭐 인터넷 끊기고 인터넷 회사인데 인터넷이 끊겨가고 저런 적도 있었지. 그 겨울인데 난방이 안 되니까 화장실 열어갖고 똥싸러 씨 지하철까지 갔다. 그게 뭔데? 네, 그때 명동에서 있을 때였는데요. 잠깐 이거 넣으면 되겠다. 네. 전화번호부터. 네. 그런 적도 있었어요. 게시판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본격 게시판 방송. 요즘 딴지는요, 누군가로부터 지독히도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디도스 공격에 사이트가 휘청거리고 막 정신이 없는데요. 요즘 딴지 회원분들이 이런 상태를 굉장히 걱정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구나 하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본격 게시판 방송팀은 어떨까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방송 소재가 생겼거든요. 누군가로부터 받는 미움조차도 방송 소재로 쓰는 본격 게시판 방송 여덟 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딴지 편집장 너블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딴지 팀장 꾸물입니다. 우와. 예, 박수 치고 가야죠. 네. 네. 자, 아, 지난주에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쵸? 그러게요. 방송을 들어보니까 그 주변에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들이 네. 그냥 여과 없이 그냥 그대로 들어갔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희들 막 그냥 그 얼빠져 있었던 거, 그 상황도 그대로 전달이 됐었던 것 같고요. 네. 사랑의 7시간 이후 어떤가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나요? 네. 네, 사실은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 또 얘기를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어요. 다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자료를 뽑았는데요. 네. 총 매출액이 5,672만 2,150원. 이야. 대단하지 않나요? 하루 만에? 이야. 불과 7시간 만에. 네. 불과 7시간 만에 여러분들 덕택에 5,672만 2,150원의 매출이 났고요. 그런데 3만 원이 빵꾸 났어요, 지금. 어디로 갔나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어디서 센 건지. 그 정도 네. 매출에 3만 원이면 네. 많이 빵꾸 나진 않았네요. 아,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총 매출액이 그렇고 실제 매출액은 5,669만 8,150원. 대략 3만 원 정도가 빵꾸 나왔고. 뭐 메꿔야 좀 뭐 더 했을 거. 계산할 때 착오를 했었던 걸 수도 있고요. 네. 저희가 뭐 그 입력할 때 뭘 잘못 입력한 걸 수도 있고. 어쨌거나. 여러분들 덕택에 불과 7시간 만에 그 서버비로 치면 대략 뭐 한 3개월치 이상을 확보한 것 같지만 네. 그렇죠. 실수이군. 네, 방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보통 한 10% 정도의 실제 그 수익이 나기 때문에요. 네. 어쨌거나 그 돈이면은 한 달치도 안 되네. 열흘치는 되나요? 네. 아, 그럼요. 아, 근데 이게 며칠 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만큼 뭐라고 할까요? 이런 그 저희 같은 그 좁은 장소에서 이런 네. 행사를 했을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물건을 구입해 주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후에 저희가 또 다른 입점 업체를 만난다든지 뭐 그 이벤트를 기획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 매출 얘기 나온 김에 저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상품들이 많이 나갔었는지. 네. 총 톱 10, 그러니까 10가지 상품을 저희가까지만 이제 순위를 뽑아봤는데요. 그날 당일 가장 많이 나갔던 상품은 역시 아로니아진. 아로니아진이 특히 남성분들한테 그렇게 좋대요. 특히 아침에.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저희가 그 정확한 정보라고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애매해서 이렇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어쨌거나 네. 남성분들이 많이 드시고 효과를 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역시 아로니아진이 가장 월등하게 실매출액으로 보면 1등을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빅그린 샴푸. 그리고 최근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는 치약, 파인프라 아, 치약인데요. 네. 예, 이거 정말 저희가 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드린 적은 있었는데 진짜 써보신 분들이 뭐 치약을 이제는 더 이상 바꿀 일이 없을 것 같다고 예, 그런 평가들 많이 해주시고 그 밖에 딴지 스테키, 그리고 맥향 떡.
예. 그리고 뭐 비타민, 유산균 그런 것들이 12위 안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제가 후기에 다음에는 장춘 체육관에서 뵙겠다고. 이제 너무 좁다, 네. 좁았고 그 사람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쵸. 정신 없었다는 네. 좀 의견이 많아서 네. 네. 다음부터 진짜 좀 넓은 공간에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원래 좁았던 건 아니거든요. 네. 저희가 그동안은 사실 충분했었는데 이번에는 워낙에 많은 분들이 이제 와주시는 바람에 이 넓은 장소도 아주 좁은 장소가 돼버렸죠. 네. 다음에는 정말 장축체육관 정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보네요. 장축체육관 진짜 42만 원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하루에? 네, 하루에? 그렇게 일찍 예약을, 네, 예약을 해야... 엄청 일찍 해야 된대요. 이게 아. 서로 경쟁이 심해가지고. 다음번엔 그럼 장충체육관에 사나요? 그래요? 네. 지난 방송 시간에 이제 네. 저희 원래 방송을 하고,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었던 그 아부나이니온고 출연자 두 분을 모셔서 네. 잠깐 네. 인터뷰를 했었죠. 네, 그 그림이 또 이렇게 누가 또 실어 올려놨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 네, 마더님의 네. 그 300만원짜리 작품을. 300만원짜리. 네, 올려놔서 저도 다시 봤는데, 와, 진짜 그때는 정말 무슨 큰일이라도 벌어진 것처럼 사람들이 막 그 비난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다시 보니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아, 근데 물론 저거, 이거는 저게 있어요. 그, 이제 마서우님이 단순히 이제 그런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한테 욕을 먹은 것 뿐만 아니라, 평소 마서우님이 인간관계가. 아, 이렇게 모든 사람과 이렇게 원만하진 않았다. 뭐, 이제. 적이 좀 있으셨나 봐요. 예, 예, 예. 그거를 반증하는 거기도 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만나서. 네.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이제. 그림을 좀 잘 그렸으면 좀 덜 억울하지 않았겠냐. 아, 그쵸. 했었는데. 예, 명색이 만화가인데. 예, 그쵸. 예. 만화가가 그린 것 치고는 아무튼 좀 너무 조잡했다. 작품성도 없고, 이건 뭐. 네, 그런 게 좀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언젠가는 정말 큰 기념이 될지도 몰라요. 본격 게시판 공지. 본격 게시판 공지, 신규 클럽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짜 많이 생겼어요. 10개가 개설이 됐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 모두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바른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다이어트당이 생겼어요. 아주 네. 많이들 가입하시겠네요. 저도 가입해요. 네. 자, 그리고 당구당, 자동차 클럽, 그리고 몸짱을 위한 헬스당도 생겼고요. 전자담배 구름을 뿜는 땅게이들의 모임인 연기난당. 또 생겼고. 아, 그건 전자담배만 피는 데인가 보죠? 그런 것 같아요. 아, 그것도 변태 같다. 네. 그리고 이 다음 클럽은, 와, 네. 설명이 참, 읽어드릴게요. 네. 우리의 조국인 위대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새누리당과 그 구성원들이 이룬 업적을 찬양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것이며, 또한 네. 그것들을 기록하는 아카이브 역할을 하는 새누리당이 생겼습니다. 뭐야, 이거? 와, 완전 고창이. 네. 아, 새누리당의 치적. 그러니까, 뭔가 치욕스러운 어떤 그런 전적들. 예, 네, 그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당이 아닐까 싶네요. 예. 다음은 오토바이 당도 새로 생겼고요. 예. 독신주의자나 혼자 사는 땅개들의 모임터인 혼자 산당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계클럽. 시계클럽이요? 네. 아.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왜 이 클럽이 아직 없냐 하면서 만드신 것 같아요. 이게 어디나 그 패티시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네. 여기도 변태당, 자매당인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명랑하고 밝은 딴지 자기생활을 위한 댓글봇 양성을 위한 당이에요. 아, 이거, 네. 예. 선글봇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을 예. 양성하기 위한 당이 아닐까. 겉으로 막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미스터 선데이 같은 분들. 네네. 아, 예. 그분은 굉장히 드러나죠. 아, 그렇죠. 예. 이제 그분은 이제 뭐 유명 그 댓글봇이 되긴 하셨는데, 네. 예. 아무튼 그런 분처럼 이렇게 막 댓글 남겨주시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큰 위안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또 나를 누가 이렇게 계속 봐주고 있다. 그럼 위안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댓글봇들은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많이 늘어나서 좀 내가 글을 썼을 때 덜덜덜 이외에 다른 걸 달렸으면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네. 네. 다음은 2주의 클럽 소개 시간인데요. 개발순애님께서 네. 소개해 주시죠. 네. 2주의 클럽은요. 골프당입니다. 골프당이요? 네. 굉장히 럭셔리 느낌인데요? 그러게요. 네. 갑자기 위화감이 확 들려오는데.
골프를 치는 분 계시나요, 여기? 아, 예. 저는 골프를 칩니다. 아, 그러세요? 예, 아, 오랫동안 네. 쳤고요. 대표님이라. 예. 예. 어렸을 때부터 쳤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예. 골프를. 이야. 골프는 아, 뭐, 뭐로 하죠? 골프 몇 단이에요? 예.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예. 엄청난 매니아시거든요. 아, 그러시구만요. 예. 중학교 때부터 예. 같이 아버지하고 다녔고. 개발 소녀님이 몇 해 전부터 뭔가 있는 집 자식의 포스를 계속 당기고 있어요. 근데 왜 혼자죠? 네. 이제 최근에는 네. 제가 좀 올해 이제 초에 뭐 네. 건강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네. 좀 쉬고 있어요. 아, 예, 네, 맞아요. 거의 지금 못 친 지가 좀 됐고요. 사실 골프당이 예전 이제 SLR 클럽 때부터 네. 꽤나 큰 규모의 이제 소모임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저희 쪽에 넘어오시면서도 지금 네. 꽤 많은 회원 수를 확보하고 계십니다. 412명의 아. 회원 수. 오, 꽤 많네요. 네, 네. 네. 계시고 7월 네. 20일에 네. 이제 개설이 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사탕님이 아, 예, 클럽장으로 예, 예. 계시고요. 리본 네. 사탕님이죠, 그분. 예, 맞습니다. 예, 그냥 사탕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리본 아, 사탕님이라고 예. 왠지. 지금 예. 여기에서는 예. 나의 백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나의 백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예. 이건 이제 골프백. 아, 백. 아. 네. 아마 장비에 대한 이제 예. 사용기라든가 장비 정보를 이제 공유하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골프도 예. 장비병이 굉장히 심한. 그렇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게요. 상당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실력에 따라서 이 이제 뭐 드라이버라든지 우드 뭐 유틸리티 네. 아이언 되게 복잡해요. 이게 또 장비도 많고. 그러게요. 하나도 네. 모르겠다. 또 다른 용품들도 네. 정보를 많이 이제 공유할 필요가 있는 그런 예. 운동이기 때문에 예. 이제 백에 대한 나의 백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이제 실력에 대한 예. 이제 카테고리로 깨백. 깨백이요? 깨백 넘어 싱글까지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거 좀 설명을 드리면 예. 보통 이제 백돌이라고 그래요. 백타를 치는 이제 아. 18홀에서 백타를 치는 사람이 예. 백돌이. 이제 백돌이를 돌파하면 이제 중급자 아.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돌이가 그러면 당구로 치면 한 80 정도 되는 건가요? 백돌이가 한 100은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아. 100은 100은 좀 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리고 이제 싱글이라고 하면 예. 골프는 타수가 플러스로 가요. 더 많이 치면 이제 플러스로 가고 플러스 9 이하인 걸 이제 싱글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점수가 엄청난 실력이에요. 사실 플러스 9는 싱글이면 네. 모르겠다. 모르겠다. 72타를 기준으로 한다 이러면 네. 81타를 치면 플러스 9겠죠. 네, 그리고 이제 플러스 28타를 치면 100이고 그야말로 태권도로 치면 검은 띠인가요? 네. 네. 엄청나게 어쨌든 고수인 네. 겁니다. 네, 이런 카테고리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골프장 정보 공유. 뭐 이제 최근에는 사실 이 골프가 굉장히 보급화가 많이 됐어요. 그렇죠. 많이 보편화가 됐죠. 네, 요즘 네. 이제 실내 골프 연습장 같은 게 많이 생기고, 네. 스크린 골프가 많이 이렇게 도입이 되면서 보통 이제 사회 초년생들도, 또 회사의 젊은 직장인들도 골프를 즐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요즘엔 정말 스포츠를 네. 많이 즐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제 뭐 네. 나이키라든지 이런 대중적인 스포츠 브랜드들이 네. 골프채나 골프 용품들을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서 네. 용품의 가격도 굉장히 네. 많이 내려가 있어요. 잘 됐네요, 그거는. 네. 아주 대중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 골프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좀 되게 럭셔리한 좀 그런 이미지가 강하긴 해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네. 굉장히 보편화가 되었다는 거. 네. 예전에는 굉장히 활발했었다면서요, SLR 클럽 시절에는. 나중에 네. 한번 제가 부편집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 딴 집에 골프 대회를 한번 열면, 네. 정말 웃길 것 같다고. 그 손으로 던져도 되기, 그러면. 네. 골프 당진님하고 전화 연결을 하면, 네. 꼭 경남도 공무원 네. 골프 대회에 대해서 아. 한마디를 여쭤보고 싶어요. 아, 그러게요. 네. 네. 골프 당진님을 네. 한번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왠지 잘 보이고 싶어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딴지 편집장 너블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전에 한번 더 하려니까 어색하죠? 안녕하세요. 예, 저도 그러더라고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다른 분도 인사해 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지금 옆에 지금 개발수레님이랑 플로리님이랑 저희 딴지 꾸물 기자가 지금 나와 있고요. 이거 개발수레님이 골프클럽을 네. 이번 주 추천클럽으로 소개를 해 주셨거든요. 아, 좀 감사하죠. 예. 영광입니다. 아니, 별 말씀을. 네. 그 닉네임이 사탕이라기보다 리본 사탕이라고 그렇게 불러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 그 리본은 예. 그 예전 SR 그때부터 쓰던 건데. 예, 예.
그냥 그 예전에 그분을 기대기 위해서 달았던 거고. 와. 그중에 예, 다, 그때 많이 달았었잖아요. 예. 이제 좀 세상이 바뀌면 띄려고 그냥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 처음 리본을 붙이던 거 아니고. 그 전에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선거 때. 네 맞습니다. 그때 한참 많이 사람들 달았었는데. 예. 그때 좀 그래서 달았다가 그 후로 바뀐 게 없어서 떼지 않고. 아, 나중에 바뀌면 떼려고. 바뀐 게 없죠. 저번에 바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떼려고 그랬는데 못 뗀 게 아쉽습니다. 바뀌려고 했는데 바꾸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저는 사실 그 골프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 저도요. 아, 그러세요? 예. 의외네요. 또 되게 많이 치셨을 것 같은데. 의외는 좀 가난하니까 못 쳐요, 그러면. 그게, 그거를 제가 좀 바꿔드리고 싶어요. 아, 예. 골프 당주님과 전화 연결을 하고 싶었던 게 그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게요. 가난해도 칠 수 있나요? 그럼요. 아, 그래요? 요즘 세상 좋아졌잖아요. 네. 가난해도 다 TV 들고 다니잖아요. 평생에 한 번만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아, 물론 아직도 골프라는 게 네. 돈이 들어가고 좀 뭐 화이트 칼라 위 상위에 있는 분들만 칠 수 있는 그런 인식이 강하긴 한데.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좀 주위 이렇게 둘러봐도 네.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회사나 이런 데 가도 젊은 층에서도 스크린 가서 이렇게 한잔 하면서 치기도 하고 그쵸. 옛날 당구 치듯이 근데 이제 그 스크린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부터는 골프에 대한 접근도 너무 쉬워지고 스크린 비용이 뭐 한 사람당 뭐 1만 원, 3만 원 내면 한 4-5시간은 같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예, 그게 되기 때문에, 노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그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한 4명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 대화도 많이 하게 되니까, 친목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필드를 굳이 가지 않더라도. 필드 가는 비용은 비싸죠. 일반인들이 알고 있기를, 뭐, 20만원, 30만원. 골프가 요즘에 좀 많이 가까워졌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가까워지고 있는데, 요즘 좀 초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아시죠? 뭐, 이렇게, 딸 같은 캐디 뭐 이쁘다고 만들었다가 300만 원 벌금 받으시고 뭐 세상이 어지럽던 남들이 슬프던 뭐 애들이 밥을 굶던 우리는 골프 쳐야 된다 대회 열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게 온갖 밉상들이 골프장에 많다 보니까 아니 근데 인식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괜히 아 이렇게 이런 애들만 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골프장도 이게 보통 요즘 같은 때나 아니면 좀 가을이나 좀 늦게 가면 요즘에는 그런 앱들도 많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비싸게 가는데 그런 걸 찾아다니면 딴 데도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20만 원씩 하는 데도 있고 5만 원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찾아다니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골프 때 장비를 마련하는 것도 뭐 엄청나게 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 얘기만 들어서 그래요. 근데 그거로 자기가 쓸만한 거 20-30만 원 사서 세트 사서 연습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일종의 편견 같은 거죠. 그렇죠. 편견이죠. 예전엔 그랬으니까. 그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뭐 그 부정부패 어떤 베이스. 베이스인 양 부정부패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이거를 깔고 가는 것 같이. 예, 그 사실 부러운 마음도 있는데 어차피 못할 거면 내가 갖지 못하면 부셔버리겠어. 아니, 예, 옛날에 그런 감정도 있죠. 당구 그러면 그냥 담배 꼬나 물고 한번 한판 붙고 뭐 이렇게 좀 껌져 씻는 애들만 치는 듯한. 근데 이제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럼요. 골프도 이번에 올림픽에 정식 등록 돼가지고 저도 처음에 골프 배울 때는 그랬거든요. 이게 골프 채널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 하루 종일 저렇게 공만 때리고 있는데 저걸 뭔 재미로 보고 있나 이해가 안 갔어. 보고서 야 할 일 더럽게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랬는데 그리고 뭐 길 가다 보면 엘리베이터 어쩌다 타다 보면 혼자 이렇게 스윙하고 있어. 아 미쳤구나 쟤. 아니구나. 아니면 속으로 아 참 뭐야 쬐는 거야? 아 이제 골프 한다고 아, 뭐 이런 게 뭐 약간은 거부감.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가깝지 않다 보니까 좀 부러움에 질투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랬죠. 아 쟤는 저런 거 하는구나. 그랬는데 뭐 지금 뭐 보면은 사무실 가면 흔하죠. 혼자 우산 들고 종이 말아 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가까워졌고 금액적인 면도 왜냐면 스크린도 가면 스크린에서 치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저건 게임이야라고 말하지만 스크린 또한 기술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 놀라고 있듯이 거기서 치는 거 필드 가면 그대로 나와요. 아, 공 날아가는 거나 거리나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예. 충분히 도움이 되고 예. 적응 비용으로 이렇게 침묵 도모에도 되게 좋고. 그래서 너브리 형님도 저희 예, 접하지 않으셨으면 한번 접하셔서 예. 배워보시면 이게 꼭 돈 드리고 사치의 그거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네. 하나 더 여쭙고 싶었던 게 골프 클럽이 네. 기존에 골프를 충분히 쳐왔던 분들만 모이는 데는 아니겠죠? 그건 아니죠. 한 번도 안 쳐본 사람들을 위한 강의 방도 있고 예. 또 골프 치시는 분들이 워낙에 남 가르쳐주는 걸 좋아해요. 야. 아. 그렇군요. 내가 골프가 저도 골프 배우면서 느낀 게 네. 어떤 스포츠는 보통 좀 하고 나서 좀 네. 쉬었다가 다시 하면은 보통 하잖아요. 골프를 한 번 하면 끝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한 번 하다가 1년 쉬면 바로 나는 누군가 여기는 어딘가 이렇게 아~ 되는 거예요. 아 실력이 확 감이 확 죽나 네. 보죠? 네. 이게 그러니까 워낙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꾸준히 하지 않으면 네. 너무 확 떨어지는 거야. 잊고 있다가 다시 한 번 또 잡으면 예. 또 열심히 운동을 막 해야 되고 왜 남자의 그 승부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많이 자극하는 게 골프예요. 아 그렇군요. 예. 운동 효과도 많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예. 운동 효과는 초보 때 그러니까 남들 열심히 골프 칠 때 혼자 열심히 장작 패시는 분들 예. 예. 뭐 이게 혼자 골프 치는데 옆에서 삽질하시는 분들 예. 예. 그런 분들은 조금 운동이 되죠. 아 그렇군요. 아, 뻘짓을 많이 할수록 운동량이 커지겠구만요. 예. 필드 봐도 남들 페어웨이로 잘 걸어다니네 혼자 산 타고 다니시는 아~ 분이 페어웨이 안 가고 이거 산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아, 예. 뭐 등산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운동 되는데 아,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뭐 크게 그런 많은 운동은 되지는 않는데 스크린에서는 예. 필드를 가시면 아무래도 걸어도 다니고 예. 얘기도 하고 넓은 잔디에 예. 그 드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낯 때문에 좀 가는 것 같아요. 운동도 예. 많이 걸었다 보니까 예. 그런 면에서 운동이 돼요. 그리고 승부욕을 상당히 자극하는 거라서 예.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또 운동이 되곤 하죠. 그렇구만요. 골프가 네. 중독성이 상당히 강해요. 아 그래요? 예. 맞아요. 예. 제가 궁금한 게 하는데 우리 당조님은 지금 핸디가 어느 정도 되세요? 저는 그냥 보기 플레이어 정도. 그 나가면 필드 나가면 이렇게 돈 내기 조금씩 하잖아요. 예, 예. 약간씩 그냥 긴장감을 위해서. 예, 그러면은 그냥 뭐 많이 잃지 않고 많이 따지 않는 그냥 그 정도. 보기 플레이어요. 예. 18홀 도는 동안 한 개씩 오버해가지고 친다는 뭐 그 정도 수준. 예, 플러스 예. 한 개씩 오버하는 홀당. 예, 그러면 예. 한 90타 정도. 그렇죠. 예. 90타. 네, 그죠, 그죠. 예, 그 90에서 이제 왔다 갔다 예. 하는 정도. 예. 아니, 원래 그 스포츠 용어라는 게 뭐 처음 들어본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뭐 당구 용어도 마찬가지죠. 뭐. 너브리 형님도 이제 배우시면 예. 뭐 보기 플레이어 버디 이런 얘기 나오면 되게 반갑고 그럴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죠. 그럼요. 예. 골프가 다른 운동에 비해서 되게 과격한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한번 배우면 나이가 들어도 아, 노인네들한테 그치. 예, 체리를 들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친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멀리 봤을 때. 그리고 뭐든지 그렇잖아요. 접하려고 할 때 낮은 데서 접하면 되는데 너무 높은 거를 보고 접하면 당연히 돈 들죠. 예, 많은 사람들이 예. 사실은 약간 그 겁을 먹는 거기도 할 거예요. 네, 그런 네, 게 강한 것 같아요. 네, 편견이 생긴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 겁먹을 수 있는, 뭐,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예. 아마 일부러 더 그럴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지금.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딴지네, 골프클럽을 통해서, 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하더라도, 저도 한번 가입을 해봐야겠네요, 예. 가입을 해서. 아, 가입하셔서. 예. 근데,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그 개발 선생님하고 예. 스크린 장가 한번 가시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스크린 장가 가서. 그러니까 예전에 골프 치셨던 분들은 항상 하는 말이 네. 스크린 그거 뭐 게임이지 뭐로 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가 있는 분들은. 네. 근데 이제 저도 스크린만 한 500번 갔다가 필드는 한 번도 안 가고 그리고 필드를 한번 갔어요. 근데 마치 필드를 한 열댓 번 갔다 온 사람처럼 잘 쳤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필드를 다닐 필요는 없고 스크린에서 천천히 배우셔도 재미있게 즐겁게 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치 네. 게시판에 무슨 섹스를 글로 배웠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 예, 정확한 표현 그 게임비 진 사람이 내는 거 아닌가요? 빙고 맞습니다.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네. 네, 그렇게 돈 내기 한다 도박 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은 이제 친구들끼리 이렇게 치면 네. 어차피 캐디핀 나가고 그러면 그 네. 이제 어차피 자기가 내야 될 돈을 캐디핀에서 모아서 그냥 주거나 딴 사람이 뭐 이렇게 네. 보통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 예. 예 생각보다 그 겁먹고 막 그런 거는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뭐 예를 들어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네. 골프들도 이제 골프 치다 보면은 이제 좀 환자
비슷하게 빠지는 게 있어요. 애들 성적은 모르겠는데 내 스코어는 되게 민감하다든가. 예. 뭐 집장만 하는 데는 관심 없고 골프 회원권 사는 것도 관심 많다든가. 뭐시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예. 그렇게 빠지지 않는 이상은 뭐 되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렇죠. 뭐 어떤 아무리 좋은 것도 뭐 지나치게 빠지면 해로울 수밖에 없는 거가 될 테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이게 저희가 딴지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알고나 까자 뭐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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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골프라는 것도 뭐 자기가 뭔가 안 좋을 것 같다. 뭐 이거는 사칠 네. 것 같다. 그런 편견만 네.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 네, 한 번쯤은 그렇죠. 접하고 나서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당연하죠. 그, 예. 그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경남 도지사 그쪽에서 골프 쳤다가 아, 예, 아무래도 된소리 맞은 것도 예. 그때 그 세금이 한 지금 600만 원 정도 더 들어갔던 것 같은데 예. 애들 밥 먹일 돈은 없는데 그런 거 한다라는 욕을 먹는 이유도 골프 치는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예. 지금 막 인식이 막 좋아지고 있는 시점에 예를 들면은 예. 상가집 가가지고 난 춤추는 거 좋아하니까 다 춤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춤 한번 땡길까요? 이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그럼요. 그렇죠. 예. 경남 도지사 분께서도 예. 그 국민들이 왜 반대하는지 그걸 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본질은 외면하고 지금 그냥 흔한 말로 뭐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그렇게 겪어보고 해야 욕먹고 해봐야 들어봐야 예. 이런가 이런 거는 안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찍어 먹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거 그런 것 때문에 괜히 욕먹고 사람들한테 오히려 골프라는 게 위화감만 느끼게 만들고 오히려 예.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꼭 개발진님 꼭 데리고 한번 가세요. 오자마자 가지 마시고.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프 당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예, 저기 이렇게 개발진님도 골프를 치시고 예. 덕분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런 골프 얘기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고맙고요. 그리고 예. 이거 때문에 회원 100명은 더 모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지금 이제 회원이 아마 그 예전 클럽에 있던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계시고 네, 예, 예. 그 인원수가 이제 조금 계속 늘고는 있는데 예. 한 이제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 뭐 스크린 대회를 연다든가 좋네요. 예. 기본적으로 일단 뭐 딴지 골프당배 1회 뭐 해가지고 스크린 대회를 열어서 예. 상품 뭐 제가 뭐 개인 돈으로 마련하든 해가지고 아유 그거 더 좋네요. 상품이 걸려야 꼭 오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예, 예. 아 최근에 네. 그 요리당에서 네. 지금 행사가 성황리에 지금 네. 마쳤고요. 되게 부러웠어요. 그러게요. 골프클럽도 네. 그런 대회를 한번 마련하면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예. 딴지에서 이게 티라도 한두 벌 협조해 주시면. 아, 그럼요. 아, 그럼요. 가능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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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스크린 대회 같은 것도 열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아무래도 좀 싸지고 그러니까. 예. 모임에서, 예. 돈 뭐 버디하면 뭐 만 원씩 이런 거 해서 모아가지고 좀 어떻게 불우이웃 돕는 쪽으로 네. 보도사 쪽으로도 좀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유 좋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네. 예. 조만간 아무튼 한번 뵀으면 좋겠네요. 행사 때문이든 아니면 저희 초보 골프 완전 네. 초보로서 한번 배우러 나가든 예, 꼭 한번 뵙고 싶고요.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대변인님이 같이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골프를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겁나잖아요. 어떤 모임에 가입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이분들은 왠지 내가 골프를 전혀 모르니까 왠지 날 무시하지는 않을까. 이제 뭐 소외받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두려움들이 있을 텐데 아마도 제 생각에 딴지 내에 골프클럽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처음이라 하더라도 예,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실 것 같고 정보도 나눠 주실 것 같고 네. 예, 이미 골프에 관심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잘 모르셨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던 분들 골프클럽 가입하셔서 활동하시면 아마 즐겁게 골프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옛날에 이런 명언이 있어요. 네. 서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게 골프고 아. 앉아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바둑이고 아. 누워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자위 후덕후덕 흔히 말하는 후덕후덕 네. 그런 명언이 있어요. 네. 네. 그 정도로 제가 이제 바둑은 못 두는데 네. 골프는 제가 이제 해본 결과 아 이거 상당히 중독성이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중독성도 있고 네. 사람들 한 세네 명이서 네. 같이 하면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겠네요. 네, 거의 뭐 한낮에 이렇게 같이 걸어다니면서 네. 얘기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네. 또 최근에는 이제 필드 나가는 것도 퍼블릭이라고 네. 해서 좀 이 작은 규모의 골프장이라고 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과거와 다르게 이제 노캐디 네. 같은 시스템 아 캐디 없이 네, 네. 또 평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하게. 네, 저렴하게. 네.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그 저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골프에 대한 그 편견이 그동안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골프라고 얘기를 들으면 늘 무슨 스크린 골프장 같은 거는 전혀 생각도 않고 그냥 어떤 뭔가 럭셔리한 아주 그 뭐 초원들 그런 것만 이렇게 머리에 먼저 떠오르다 보니까 이제 뭔가 편견이 계속 지속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나샷. 네, 2주에 업데이트 된 것들이 좀 많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2주에는 펌프라는 공구가 생겼습니다. 와, 개발 선생님이 그나마 이렇게 좀 여유로워지려고 하는 시기였는데 갑자기 맞아요. 또 요즘에 일감이 그냥 몰려드셨죠? 네. 네.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나요? 예, 이제 펌프라는 큰 코너에 펌프 베타에 네. 국내 정보, 해외 정보, 네. 업체 홍보 코너가 생겼습니다. 그야말로 새 코너가 생겼죠? 네, 네. 세 개의 코너가 생겼는데 네. 업체 홍보는 예전에 SLR 클럽에서도 비슷한 코너가 있었어요. 저희가 좀 원래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 그랬죠. 이번 차는 네. 이제 같이 좀 만들었고요. 네.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국내와 해외에서 어떤 물건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네. 그렇죠. 예. 네. 저번 회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저희가 그 자체를 지향하진 않지만 회원들 네. 간에 합리적인 소비 정보 그걸 나누는 차원에서 이제 게시판이 생성이 된 거였죠.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네. 펌프 베타 네. 리뷰와 네. 관련된 이런 구매 정보 또는 그 구매 후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개편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러게요. 근데 네. 원래는 9월 말에 오픈될 예정이다라고 개발 선생님한테 확인을 하고서 네. 제가 공지를 냈었단 말이죠. 네. 예, 근데 굉장히 빨리 지금 오픈된 것 같아요. 네, 빨리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원래 네. 물이 들어왔을 때 또. 그렇죠, 지금 쓰나미가 갑자기. 예. 그래서 좀 서둘렀습니다. 고생하셨겠어요. 바로 그냥 한 2, 3일 만에 그냥 바로 됐죠, 그냥. 네. 그래서 예. 빨리 좀 제작을 했어요. 했는데 마침 또 많은 분들이 예. 기다렸다는 듯이 네. 이용을 잘 해주시고 계시고 네. 기존에 있던 뽐뿌당과 해외직구당에서도 네. 네. 허락을 해주셔서 기존 자료들을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쵸. 쪽지를 보내서 양해를 구하고 반강제로 아 네, 그러니까 원래는 뽐뿌당에 있었던 이제 그 자료들이었는데 네. 그걸 이제 그 게시판으로 그냥 확 다 가져온 그렇죠. 거죠. 네, 그게 뭐 더 많은 분들과 네. 공유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뭐.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취지를 이제 클럽장님들께 네. 쪽지를 드려가지고 사전에 좀 양해를 부탁드렸어요. 네. 다행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예. 네, 저희가 이제 초반에 자료를 좀 확보해서 예. 올려놨고 실제로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예. 그 이후에도 또 이제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용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활성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좀 더 따듬고 예. 클럽 쪽과 연계를 많이 해서 예. 네, 저희가 한번 9월 말까지 잘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싫어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떡하지? 예, 그러게요.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저기, 뭐야, 우리 꾸물님, 꾸물 기자가, 뽐뿌에다가 전화를 했었다면서요?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원래는 이제 뽐뿌 사태가 네. 9월 11일이었어요. 그랬죠. 네. 저저번 주 금요일쯤부터 네. 해서 이제 이 해킹 사태가 터지고, 저희가 이거를 좀 지켜보다가, 한번 직접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뽐뿌의 그 어떤 임직원한테? 네, 그렇죠. 예, 예. 공지사항을 뽐뿌 측에서 올리긴 했는데, 예. 사람들이 이제 댓글로 막 이제 항의를 하거나, 그쵸.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었죠. 예, 뭔가 미심쩍은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고, 네. 예. 근데 이제 답변 자체가 사람들이 약간 좀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식 같다. 그리고 이제 공지사항에 나온 내용 자체가 그냥 어떻게 잘 하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그렇게 좀 있지가 않아서 사실 많이 좀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벌어진 사태에 비해서는 그 수습하는 자세나 그런 것들이 뭔가 좀 모자른 부분이 있었다. 뭐 이제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의견을 남겼었겠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직접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근데? 예, 네, 예. 이게 또 처음에 펌프 홈페이지에 이렇게 막 좀 찾아봤는데, 예. 그 어디에 전화를 해라라고 하는 그 전화번호가 이 찾기가 또 엄청 어려워요. 그렇더라고요, 예. 좀 찾아보니까 이제 뭐 구인 사이트 같은데 예. 이제 사람을 찾습니다. 아. 거기에 보고 이제 그 번호로 전화를 하게 됐죠. 집요하게 찾으셨구만요. 그날 낮에 전화를 해봤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그 번호에서 전화 받으시는 분이 아무래도 이제 관리자나 대표가 직접 전화를 받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전화 받는 직원들이 대체로 뭐 알바 분들이 많죠. 네. 예. 그래서
한번 뽐뿌치게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자기가 섣불리 말씀드릴 만한 게 아니라 아. 담당자에게 이제 전달을 해드리겠다라고 아. 말씀하셨어요. 네. 그 받은 분이 담당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 제 뭐 소속이나 이름하고 이제 연락처를 밝히고 혹시 나중에 그럼 이쪽으로 연락을 달라라고 했었는데 그날 오. 오후 늦게까지가 되도록 연락이 안 와서 어. 다시 한번 또 전화를 했지. 그 예. 네, 아까 낮에 전화한 사람인데 아, 연락을 예. 못 받았다. 그래서 혹시 이제 관리자분이나 대표분께서 예. 뭐 질문이나 이런 거에 좀 답변이 있었는지 예. 거부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그거라도 좀 알려달라고 아 거부하는 거냐 인터뷰를 예. 거부하는 거냐로 공식 확인 요청을 하신 거구만요. 예. 예 혹시 이제 거부라도 하시면 그걸 좀 알려달라고 제가 이제 계속 기다릴 순 없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거부했다고 얘기할 거니까. 예, 예, 예.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예. 그러니까 알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또 전달을 다시 드리겠다고 하셨어요. 예, 담당자나 뭐 대표자분한테.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날이 지나갔죠. 다음 날 다시 낮에 한 번 더 전화. 또 전화했어요? 와, 나 같으면 진짜 싫었겠다. 약간 그 정말 싫었을 예. 것 같아요. 예. 뭔가 삼고초려 같은 거 예. 아, 삼고초려 그러네요. 근데 마침 예. 세 번째 전화를 드리고 그쪽에서 다시 전화를 처음에 받았던 분은 예 같은 분이셨어요. 그 여자분. 아, 예, 예, 예. 세 번째 전화를 받고 이제 알았다라고 하고 끊으셨는데 예. 한 15분인가 한 20분 정도 있다가 오. 전화가 왔어요. 오, 펌프 측에서요? 네. 네. 처음엔 070이라서 뭐 안 받으려고 했었는데 네. 네. 혹시 몰라서 이제 받았더니 이제 펌프 네. 커뮤니케이션 팀장이라고 하신 아, 펌프 커뮤니케이션 팀장님. 네. 라고 소개하신 분이 이제 먼저 전화를 주셔서 아, 저희가 결례를 범한 것 같다. 계속 연락을 주셨는데 저희 측에서 아. 따로 연락을 좀 늦게 해서 좀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러셨구만요. 예. 그래서 이제 아, 괜찮다고 네. 저희가 좀 걱정돼서 저희가 전화를 좀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워낙에 좀 힘든 시기니까요. 아, 그렇죠. 예, 힘든 시기인 건 맞죠. 예. 이게 또 예. 굉장히 좀 화색을 좀 띄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예. 처음에 약간 좀 경계하시던 목소리가 좀 누그러지셨고. 아, 다행이네요. 예. 그분은 회사에 계시고 저도 이제 전화상으로 이런 얘기들을 좀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예. 인터뷰 약속을 잡았습니다. 아, 인터뷰요? 네. 실제로 만나기로요?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지금 녹음하는 지금 오늘이 일요일이었고 예. 네. 저희가 제가 통화했던 게 이제 저번 주 평일이었었는데 예.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는 그 뽐뿌 측에서 예. 담당자분들이 뭐 각종 조사나 그다음에 뭐 내부 회의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바쁘셔서 엄청 바쁘신데 지금 우리가 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한 다음 주쯤에 예.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한번 예. 일정을 잡아서 다음 주에 인터뷰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잘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지금 날짜가 9월 20일인데 다음 주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있기 전에 뽐뿌 측의 커뮤니티 담당 팀장님이라고 하셨나요? 예. 커뮤니케이션 팀 팀장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개인정보 예. 취급 관리자. 왠지 되게 높은 분인 것 같아요. 아마 예. 지금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일 거예요. 네. 그러게요. 예, 제일 힘드신 분이 네, 제일 힘드신 그분인 것 네. 같아요. 예, 제일 힘드신 분을 저희가 굳이 아무튼 만나갖고 인터뷰를 날짜를 잡았어요. 이게 저희가 예전에 그 SLR 클럽 사태 때도 전화를 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말 뭐 놀리려고 저희가 전화 드리는 게 아니라 궁금하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 전화를 드렸었는데 오히려 펌프 측은 그나마 그 성의가 있다고 해야 되나? 네. 예, 그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그럴 준비는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직접 만나 뵙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저희가 이 매체사기도 하니까 지금 맞아요. 예, 그 관련 사태들을 말씀드리고 공유를 하면 뭐 이 사태가 조금이라도 좀 더 빨리 수습이 될 수 있는 뭐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다른 분들이 들으면 저희가 무슨 영업 때문에 그렇게 전화를 해서 만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아, 이 얘기는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그럼 다음 주에 일정이 잡히면 그때 뭐 인터뷰하러 가야죠.
네, 가야죠. 꾸물님하고 개발순회님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왠지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개발순회님이 네. 가장 잘 아시니까 개발순회님하고 뭐 필요하면 저도 한번 가서 만나 뵙고 미리 밝히지는 네. 않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남는 서버들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서버 필요 없지 않나? 저는 가서 영업을 네. 하려고요. 아, 어떤 영업이요? 네. 네. 보안 아. 하고 사이트를 새로 만들어야 되시면 네. 저희가 싸게 모시려고 좋네요. 네. 굉장하네요. 네. 아 이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괜히 이런 얘기하면 기분 안 나빴으면 좋겠는데. 예, 네. 아무튼 이 멘트들은 좀 많이 편집 좀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모르겠다 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떡해. 예, 지금 아직 날짜가 지금 정확히 잡힌 건 아닌데요. 9월 20일 이후에 저희가 뽐뿌와 공식적으로 한번 인터뷰를 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저희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드리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날짜는 아직 정확하게 안 잡혔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가 추석 연휴 때는 저희도 방송을 따로 녹음은 못하고 네. 그 다음 주 방송 때 아마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유난히 참 딴지 사이트가 많이 불안하고 휘청거리고 그랬었는데요. 네. 아, 공격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뭐 회원들이 뽐뿌 사이트에 회원들이 몰려와서 그런 거였으면 좋을 텐데. 네. 그러게요. 예. 그 비정상적인 트래픽들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네. 이거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제가 이것 때문에 3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갔어요. 저희가 이제 항상 어느 정도의 해킹 시도나 디도스는 네. 늘상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네. 네. 사실 있어 왔고 네. 항상 방어를 해왔는데 저희가 14일, 15일 양일 동안에는 네. 트래픽이 그 사랑의 7시간 여파인지 꽤 네. 많이 나왔어요. 예. 하지만 그때는 정상적인 트래픽 범위였고 네. 저희가 네. 제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17일 이후에 저희가 펌프 코너를 만들고 나서 네. 그랬죠. 예. 네, 맞아요. 나서부터 한 새벽 4시쯤 제가 네. 기억하기로 아마 펌프가 오픈된 게 아무튼 예정보다 네. 엄청 빨리 오픈이 돼 갖고 그날 새벽 1시쯤이었나요? 맞습니다. 네. 17일 새벽 1시 한 30분경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17일 새벽 1시 30분쯤에 오픈이 되고 네. 그리고 나서 한 몇 시간 후에 네. 그때부터 공격이 있었죠. 예. 바로 좀 디오스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금부터. 네.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 이것이 펌프 코너 저희가 만든 거하고 네.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사실 생각되진 않아요. 아, 그렇죠. 네, 단언할 수는 없겠죠. 네, 단언할 수 없는 거고. 심증만 갈 뿐. 네. 하필 이제, 타이밍이.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영향은 사실 저희가 이제 14일, 15일부터 뭐 이번 달에 또 네. 느낌, 이 펌프 사태가 또 16일 날 터지고 나서 네. 회원분들이 정상적인 이용자 분들이 이제 저희 쪽으로 많이 몰렸어요. 양쪽을 예, 다 사용하시던 예.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트래픽이 급증하고 그러면서 예. 사실 사이트 순위도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 예. 이런 디도스 공격과 해킹 시도가 들어오지 않았나 저희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있겠죠. 하고 있고 최근에 네. 이제 뭐 일베를 앞섰다라는 네, 예, 뭐 그런 그 뭐 순위 발표도 있었는데. 네. 일베와 관련된 걸지도 모르고요. 네, 그래서 뭐 상상력을 펼쳐보자면 뭐. 예. 뭐 디도스 공격이 그때부터 이제 좀 저희의 그 제어 범위를 넘어서서 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디도스를 방어하는 시스템도 어디까지나 용량이 또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선까지 막을 수 있는 네. 이제 그걸 넘어서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그 장비라고 할게요. 원래 이제 예. 저희는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표현인데 네. 그 방화벽이 이제 그 한 처리 한도를 넘어서면서 서버가 이제 멈추기 시작을 했고 예. 이 때문에 이제 그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 새벽에 이제 전화가 와서 상황 판단을 보통 30분 내에 전화가 옵니다. 인터넷 진흥원에서도 저희 사이트랑 전체적인 그 사이트들을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 사이트가 안 열리네 이러면 원래 근데 범인은 현장에 다시 가는 거 아닌가요? 네, 뭐 이제 그렇지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연락이 와서 저희도 네. 대응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연일 디도스 공격의 규모가 네.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중국발 디도스였어요. 그렇죠. 네. 예. 중국에서 저희가 모니터가 다 가능한데 중국에서 이제
디도스가 지금도 계속 아마 들어오고는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이용에 좀 불편을 겪었었죠. 네, 그래서 어제까지도 네.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하면 디도스의 그 용량이 커지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들어오고. 아, 네. 여러 각국, 세계 각국에서 그렇죠. 지금 들어오는구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막으면 회피해서 들어오고 막으면 회피해서 들어오고 뭐 이런 네.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네. 잡느라고 거의 잠도 못 주무셨었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거의 관제를 하면서 이제 엔지니어가 대기하고 저도 네. 마찬가지로 이제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는 네. 그런 상태였고요. 또 이거를 좀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네. 어제 저희가 서버 점검을 했어요. 새벽 3시부터. 네, 그러셨죠. 3시간 동안 하면서 일단은 수습을 했다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 예. 재밌는 게 또 이와 동시에 저희 사이트에도 XSS 공격과 아. 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라는 공격인데요. XSS 공격과 XSS 예, 예, 예. SQL 인젝션 공격이 마찬가지로 역시 이것도 평소에도 들어옵니다. 평소에도 이제 무작위로 들어오는데 양이 늘었어요. 아, 네,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평소보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 만한 게 그 XSS 공격이라는 거. 네. 원래는 이제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흔히 있었던 공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최근에 불거진 이유가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16일 수요일이었죠. 예. 수요일 날 그 뽐뿌에서 예. 16일 밤 9시에서 한 10시쯤에요. 뽐뿌에 이제 이 XSS라는 게 뚫렸다라는 정황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포착이 돼서 예, 예, 예. 좀 시끌시끌 했었어요. 뽐뿌에서 이게 한번 털렸다라는 얘기가 확 불거져 나와서 네. 그것 때문에 좀 이슈가 많이 됐었죠. XSS로 털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라는 공격입니다. 예, 예, X가 크로스예요. 크로스를 X로 쓰는데 이게 스크립트라는 게 있어요. 예. 홈페이지에는.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끔 만든다. 아.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크로스 사이트 공격을 홈페이지에 했어요. 예. 그럼 편집장님이 예. 그 공격을 받으면 편집장님이 추천을 누르지 않았는데 누른 것처럼 하는 효과가 있다든가 반대 효과가 있다든가 이런 게 있고 예. 또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를 통해서 쿠키나 세션이라는 그 인증 정보 같은 뭐 그런 거 있어요. 예. 그거를 탈취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든가가 할 수 있어요. 아, 되게 위험한 거네요, 그러면. 네, 위험한 예. 거고 이 공격이 마찬가지로 이 제로보드 있는 취약성이었습니다. 아, 뽐프 사이트 네, 같은 곳. 네. 네. 제가 기억하고 찾아본 바로는 이 취약성은 2009년 2월에 지적이 됐던 공식적으로 이제 제기가 됐던 취약성이었어요. 아, 이미 지적이 네, 됐었던. 네. 네. 이게 이미 정확하게 이제 뽐프에서 발생했던 네. 공격 방법은 이미지 태그에 스크립트를 삽입하는 형태의 공격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이게 이제 나왔던 네. 취약성인데. 네. 지금까지 저희 이번 달에 이게 발견되기 전까지 이걸로 인한 문제가 단 한 번도 6년간 없었겠느냐 하는 게 사실 좀 궁금해요. 아, 네, 문제가 예, 예. 네, 딴직에 하루에 이런 이 XSS 공격을 포함한 네. 여러 가지 공격 시도가 하루에 지금 10만 건이 넘게 들어옵니다. 하루에. 하루에요? 네. 아. 그러면 국내 8위 사이트인 이 뽐뿌도 엄청난 횟수의 XSS와 뭐 SQL 인젝션과 네. 이런 공격 시도를 한 6년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 좀 더 과장된 생각을 해본다면 공격을 네.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미 털린 지는 이미 예전이었는데. 그렇죠, 그럴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게 지금 공개적으로 드러난 거는 최근이다라고 상상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예, 운영자의 어떤 게으름이나 그런 걸 떠나서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네. 사람 사는 게 뭐, 예. 네. 뭐 사정이 있었겠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네. 이게 좀 재미있는 게, 네. 뽐뿌에서 이것 때문에 약간 좀 난리가 났었는데요. 네. 이게 그 어떤 해커가 그 네. SQL 인젝션인가요? 이걸로 개인정보를 빼간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일반 사용자도 자기 게시글에 HTML 코드를 조금 삽입하면은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종 게시판에 자기 글을 가지고 뭐 테스트한다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몇몇 게시글에선 팝업창이 갑자기 확 뜨면서 거기에 장난을 좀 많이 쳤었어요. 그래서 이때쯤에 그러니까 16일 이때 한 밤쯤에 네. 뽐뿌가 굉장히 좀 어수선해졌거든요. 이게 네. 해커한테 어떤 정보가 그냥 이렇게 딱 빼간 수준이 아니라 오, 네. 이건
일반 사용자들도 맘만 먹으면 그냥 이런 장난을 칠 수 있구나라는 인식이 꽤 크게 작용을 해서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사이트에 대한 좀 불신이 굉장히 좀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최초 해킹 사태로 일종의 도둑이 들어와서 이제 개인정보를 훔침을 당한 거잖아요. 남의 집에 도둑이 들어왔던 거니까 잘못됐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어쨌거나 이제 도둑이 들어온 거는 일종의 범죄를 당한 거니까 재수는 없지만 그럴 수 있겠다 싶어 생각했는데 건물 자체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 뭐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겠네요. 네, 저는 그래서 뽐뿌가 굉장히 영세한 줄 알았어요. 네. 네. 아, 이거 6년 동안 이거를. 그래서 2009년에 있는 이 XSS 취약점이 있었는데 예. 이걸 어쨌든 뭐 관리자들이 이제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뽐뿌 예, 관리자들이. 예. 네. 그래서 제가 한 2012년쯤에 나와 있는 취약성으로 한번 공격을 해볼까? 그랬어요. 2012년에 나온 네. 거면은 더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한번 네. 풀어볼까? 막 이렇게 고민만 했어요. 아, 예. 한번 해, 안. 잡혀갈까봐 추가 막 고민을 네. 하다가. 그러면 안 되죠. 네, 해보진 않았는데. 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직도 취약성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남아있을 것 같고. 이게 네. 원천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좀 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때도 이거를 이렇게 좀 수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건드리고 있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문제점이 본문에 글이 안 보인다던가 댓글도 안 보이고 한글이 입력이 안 돼서 사람들이 영어로 글을 쓰는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했어요. 이거를 이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런 스크립트가 사용자의 입력에 의해서 네. 이제 서버로 전달이 되면 이걸 이제 찾아서 필터를 해야 돼요. 검출해내는 거죠. 네. 검출해내는 그런 시스템이 내부에 있어야 합니다. 예. 저희는 지금 세 단계로 준비가 돼 있어요. 맨 앞단에서 네. 방화벽, 이제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 네. 있어서 그거를 감지를 해내고 운영체제 단에서 이제 한번 또 감지를 해내고 그리고 프로그램 안에서 코드의 퓨리티를 또 감지해내는 그렇게 세 단계로 감지를 하고 있어요. 사실 아마 그런다고 해도 이 보안에는 사실 100%라는 게 없거든요. 그렇겠죠. 네. 네. 이게 99%냐 99.9%냐 예. 99.95%냐를 갖고 사실 이 예. 취약성은 싸움을 하는 건데 예. 뽐뿌는 9%인가요 그러면? 이 맨 앞단에 예.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 같은 거 하나만 예. 다 있어도 예.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좀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 문제들이 네. 왜 기존에는 안 불거지고 왜 최근에만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렇게 취약했었다면? 그러게요. 이게 이제 알려진 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알려진 게 이번이지 아마 그동안에 좀 당하지 않았을까. 묻혔거나 그렇죠. 뭐 쉬시됐거나 뭐 네.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이트들 뭐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시중에 많은 사이트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이트들이 보안에 취약해서 노출이 되고 해킹을 당해도 자기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그렇군요. 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무슨 뽐뿌를 네, 뭔가 음해하는 듯한 느낌이 네. 자꾸 들어서 저도 말을 하기가 되게 좀 조심스러워요. 근데 어쨌거나 개인정보라는 게 좀 점점 중요해지고 네. 개인정보가 만약에 노출되거나 그게 보호받지 못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네. 끔찍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단순히 뽐뿌, 뭐, 혹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뭐, 게시판 망명 사태, 그런 것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웹사이트 서비스를 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 방송 때, 네. 저희는 보안이 좀 이렇게 철저한 편이다라고, 괜히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지. 네. 디도스하고, 그러게요. 얘네 지금, 네. 네. 공격 시도가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얼마나 강력한지 보자, 이건가요? 네. 약간 그런 것도 같아요. 네. 네. 그런 느낌적인 느낌? 네. 들고 있고, 아씨, 괜히 말했구나 싶기도 해요. 아, 그러게요. 네. 네. 뽐뿌는 아닐 거예요. 이런 얘기 빼야겠다. 네. 지난주 방송 전보다 그냥 단순 비교를 하면, 네. 뭐 공격 시도와 디도스의 그 용량 네. 자체가 뭐 거의 한 5배 이상 지금 증가를 한 상태고, 네. 뭐 오늘까지는 잘 방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유, 다행이네요. 네. 금방 아마. 지금 자리를 빌어서 그 여러분들한테 사과 말씀 좀 드릴게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비정상적일 정도로 강력한 디도스 공격이 있어갖고 그렇죠. 대부분 사용자분들이 일부 시간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장애가 있었던 점 사과 말씀 드리고요. 그래도 어쨌거나
저희 개발 순회님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거, 예, 그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잠도 못 자고. 그러게요. 이게 또 디도스 같은 네. 경우에 저희 쪽에 디도스 공격이 있었던 게 영업적인 측면에서 좀 네. 말씀드리자면 네. 이게 좀 타이밍이나 이런 게 되게 좀 안 좋았어요.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펌프의 그 16일 날 이제 XSS 예. 아까 말씀드렸던 예. 예. 이 사태하고 이때 마침 또 몇 시간 있다가 그래서 펌프에서 이제 그 사태가 터지고 조금 어수선할 때 예. 사람들이 좀 대체 사이트 얘기가 좀 많이 나오면서 딴지가 있었는데 네. 갔다 왔던 사람들이 딴지 버벅인다 저기 별론데 약간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아, 그쵸? 그리고 어제도 어제 밤 거의 12시쯤 다 돼서요. 네. 뽐뿌에서 또 이제 두 개의 익명 포럼 게시판에 네. 핫게가 그 익명의 닉네임이 노출되는 사가 아 맞아요. 예, 그 얘기도 있었죠. 예. 예. 근데 또 이제 그게 저희 또 디도스나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타이밍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디도스 공격이 되면 네. 딴지는 야 저기는 왜 맨날 버벅이냐 점검을 하냐 뭐 이런 네. 식으로 돼서 네. 조금 영업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네. 그야말로 저희와 그 영업적으로 관련 있는 사이트에서 뭔가 뭐 공격을 한 걸 수도 있다 뭐 이제 그런 유출을 저희는 하고 싶죠. 아 근데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지금까지 저희 사이트가 버벅이지 않는다는 걸 장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라고 와서 사용을 하시라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네, 버벅이는 건 어쩌면 저희 운명일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버벅일지도 모르고요. 정말 빨라진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네. 놀라울 정도로 기적적으로 네. 지금 빨라졌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버벅이지 않는 원활한 사이트로 여러분들과 함께 게시판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운영자의 갑질이랄지 관리자의 횡포랄지 그런 게 없는 사이트로서 개인 간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는 그런 사이트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는 거라는 점. 물론 버벅이지 않아야 되는데요.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는 이제 그 두 가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좀 버벅이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 얘기도 예.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예. 어느 분 한 분께서 예. 랜섬웨어에 가입한 것 같다고. 아, 맞다, 맞다. 그 공지 봤어요. 네. 예. 아, 예. 이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예. 어제 밤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제 깜짝 놀라서 저희도, 조사를 했어요. 자체적으로. 예. 그랬는데, 저희 쪽엔 이상이 없더라고요. 저희 내부에는. 아, 근데 뭔가 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네. 발언이 된 게시물이었나 보죠? 네. 네. 랜섬웨어에 감염이 된 걸로 의심된다. 근데 여기 랜섬웨어라는 게 뭐예요? 아, 랜섬웨어라는 네. 거는 네. 역시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겁니다. 바이러스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면 네. 편의점님이 감염이 됐다. 네. 그러면 편의점님 컴퓨터에 있는 대부분의 문서 파일과 네. 사진 파일 같은 것이 이제 잠겨요. 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암호화가 돼버립니다. 그럼 이제 암호화를 풀어야 정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암호화를 풀기 위한 키가 있는데 예. 그 키를 볼모로 돈을 요구합니다. 중요 문서를 열려면은 돈을 내놔라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예전에 이제 또 모 사이트에서 랜섬웨어가 유포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 광고 서버가 접니다. 아, 그러세요? 아. 아, 슬퍼. 어떤 사이트였는데요? 모 사이트인데요. 얘기해도 되나? 클리앙이요, 클리앙. 아, 클리앙, 네. 아. 그럼요. 사실 네. 이거는 그 사이트에서 유포가 됐지만, 네. 전적으로 사이트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 네. 구버전 브라우저와 네. 운영체제에 있는 취약점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네. 사용자가 바로바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지 않은 잘못이 사실은 큽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막기는 사실 어려워요. 야, 이거 뭐 불안해서 이거 네. 뭐 인터넷상을 하겠냐, 이거. 네. 왜냐면은 우리 게시판에 예. 그런 바이러스를 포함한 동영상을 누군가가 올렸어요. 네. 그럼 그거를 본 사람은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겠죠. 네, 동영상을 예. 막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네. 예, 예, 예. 이거를 100% 막는 건 사실 불가능한데 이게 또 사이트를 통해서 유포가 된다면 아무래도 그것도 이해가 좀 달라지죠. 사이트의 이제 중요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에 의해서 유포가 예. 되는 거랑 예, 예, 예. 사이트의 기능을 통해서 유포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사이트 책임이 당연히 부어지겠죠. 예. 저희가 어제 서버를 탈탈 다 뒤졌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나? 없어요. 아. 혹시나 해서 이분 회원 가입 정보를 봤는데, 예. 회원 가입을 하고 이분 있다가 그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아. 네, 가입을 하자마자 그러면 네. 그 뭔가를 당한 거라는 얘기네요? 당하려고 가입한 거 아닐까요? 로그인을 안 한 상태에서 예. 당했거나, 예. 아니면,
다른 아이디로 당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아, 예, 예. 그렇죠. 추적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정황 증거상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댓글에 네. 나도 당했다라는 분이 또 계셨어요. 아, 한 분이 아닌 거네요? 네. 네. 오씨, 두 분이나? 이런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예, 예. 추적을 해봤는데, 예. 그분도 가입한 지 30분밖에 안 됐네? 예. 그리고 그분이 쓴 글 딱 두 개가, 예. 바이러스 걸렸다는 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지 이건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두 분이 되게 가까운 사이인 것 같은데. 그래서 IP를 조사했더니 네. 끝에 한 자리가 1차예요. 1. 아. 옆자리인가요? 옆자리라는 것이. 네. IP를 추적해서 대략 주소를도 알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저희는 그걸 알겠습니다. 그 이제 ISP라는 인터넷 사업체만 나오고. 아, 그래요? 네, 뭐 이제 근데 고정 IP인 것 같더라고요. 대충 자료를 보니까 옆자리로 추정되는 분인데 두 분이서 네. 서로 사이가 좋으시네요. 그러게요. 제가 어제 좀 이렇게 가뜩이나 3일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갔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시간 낭비도 했고 좀 짜증이 확 나가지고. 게시판에 네. 경고성 글을 올렸어요. 아, 예, 예. 네. 봤어요, 저도 그거를. 올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분들이 정말 우연하게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네. 각각 랜섬웨어를 당해서 그랬을 확률은 있지 네. 않을까라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죠. 예.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 그러게요. 네. 아니, 그 가능성을 생각하면은 뭐 0.001도 사실은 그 가능성이긴 하죠. 네. 근데 그 어제 그 정황상으로는. 저희가 뭔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그렇죠. 것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뭔가 다른 의도가 있으신 분일 수도 있고 네. 그냥 뭐 장난일 수도 있고 네. 한데 이런 보안 사고에 대한 장난은 그렇죠. 큰일 납니다. 이건 이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네. 수사까지도 저희가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런 장난은 자제해 주시길 바라고요. 원래 형법상으로도 무고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커요. 그 형량 같은 게. 정말 작은 확률로 이 두 분이 우연과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네. 사실이라면 네. 연락을 주십시오. 네.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러면. 네. 네. 나만 연락 안 올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도 이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네. 거짓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구만요. 예, 아무튼 요즘에 딴지 게시판에는 참 다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뭐 만족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격도 하시고 아무튼 북적북적하니까 좋네요. 저는. 예, 아무튼 저희 그 딴지 게시판 이용해 주시는 분들 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클럽에 네. 또 뽐뿌당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예, 요즘 핫하죠. 뽐뿌당 당주님을 한번 연결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예, 한번 네. 얘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어떤지.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저 빠구리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딴지 편집장 너블입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뽐뿌당 클럽장님이신 박구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제 옆에는 예, 개발순애님이랑 플로리엔님, 그리고 꿈을 기자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시죠? 아, 네, 조금 뭐. 네. 예, 좀 바쁜 편이죠. 그러게요. 딴지 클럽 내에서 지금 가장 많은 그 회원수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클럽이잖아요. 네, 뭐 딴지의 제1야당이라 불리는 뭐 그러게요. 네, 뭐 이 야당 수준 아닐 것 같은데요, 이제. 아, 그 여당인가요? 일단은 궁금했던 게, 네. 저희가 그 뽐뿌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뽐뿌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클럽이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저기 클럽장님 보실 때는 지금 이 뽐뿌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예상하는 바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 아마 그 대부분의 난민들이 그 기존의 망사원과 아마 같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난번 망사원이라고 하는 거. 네, 그 SLR 클럽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랬던 신뢰가 무너지면서 네. 운영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아마 예. 이렇게 뭐 이딴 행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서도 아마 많이 오실 거예요. 우리가 딴지에서 생태계가 조성이 된다면. 아, 또 앞으로 더 늘어나실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지난번 망사와 마찬가지로 신뢰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이트 혹은 뭐 그 커뮤니티라는 게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다 이제 사람들이 네.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같고. 아, 맞아요. 예. 지난 회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한데 네, 네. 사회적으로 워낙 불편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네. 부조리도 많고 네. 이제 그거를 현실에서는 뭐 차마 정말 뭐 먹고 사는 문제랄지 뭐 그런 어떤 네. 뭐 두려움 때문에 그 행동으로 못하지만 네. 적어도 이런 커뮤니티 내에서 게시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그 행동으로까지 직접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불이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예예 예, 그렇다면서요. 예. 예. 어떤 비아냥 그리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래도 행동하시는 네.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최근에는 불이도 못 참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 저 우리 박구리님은 네네 처음부터 그 펌프 회원이신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넘어오신 건가요? 아, 아닙니다. 저는 망사원의 회원이었고요. 아, 그렇구만요. 펌프에는 잠깐 가입했던 적은 있습니다만 바로 탈퇴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커뮤니티는 네. 읽는다가 게시물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아, 게시물 패티시가 있나요? 네, 글을 썼다가 수정하면은 뭐 점수가 깎이고, 그 글을 삭제하면 점수가 깎이니까 상승보다 벌점이 많은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또 어떻게 뭐 게시글 수정 권한을 뭐 제한한다든지, 예. 그런 그 당시에 뭐 회원이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고요. 아, 그 궁금했어요. 처음 발발했던 거는 이제 해킹 사건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도 보기에는 해킹 사건 때문에 그 펌프 회원들이 넘어왔다라기보다, 해킹 네. 사건이 터진 다음에 운영자들의 어떤 수습하는 태도.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뭐 탈퇴를 결심하시고 망명을 결심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예. 저기 게시판에서 해커가 공개한 내용으로 뭐 운영자가 뭐 경쟁 사이트 해킹을 부탁했는데 뭐 잔금을 안 치러줬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얘기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이 크지 않았을까요? 하필 저희도 얼마 전에 디도스 공격을 당하는 바람에. 참 신기하게도, 펌프 베타와 동시에 이제 디도스 공격이 막 들어와가지고. 예. 그랬는데요. 그러게요. 사실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예. 시장일 뿐이고요. 아, 그쵸. 정확한 증거가 없는 얘기를 저희가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겠고요. 네네, 그렇죠. 예. 저희가 그 펌프 운영자분들을 저희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예. 펌프 운영자들은 예. 저기 망사원보다는 예.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아요. 아,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사과만 예. 보면요. 네. 예. 사과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죄송하다는 말, 잘못했다는 말, 예, 맞습니다. 예. 반성할 줄 알면 된 거거든요. 예, 그렇죠.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죠. 그래도 아무튼 딴지로 좀 많이 오셨으면. 예, 아무튼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에 네. 그 펌프의 그 임직원분을 만나 뵙고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요즘 심경이 네. 어떠신지. 아, 그러면 혹시 클럽장은 어떻게 되시게 된 건가요? 아, 제가 지난 주말에 네. 네, 아이들 데리고 이제 저희 시골집에 좀 데려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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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제 모바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고. 예.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망명했다는 자유 게시판에 망명했다는 그런 글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게시물을 올렸죠. 원부당 개설 신청합니다. 왠지는 아시죠? 아 맞습니다. 네 그랬더니 뭐 저기 추천수가 뭐 갑자기 막 늘어나면서 또 개발 선배님께서 또 급하게 또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펌프에 있던 대부분의 게시판들을 저기 소모임 내에 개설을 했는데 네. 빠르게 좀 대응해 주셔서 예. 펌프 베타 게시판도 생기고 아, 예. 네, 그래서 좀 증탄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개발 선배님이 이제 네네. 펌프라고 하는 이제 메뉴를 만들어서 이제 회원들을 받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네네. 이제 개발 선배님이 정말 급박하게 작업을 네네. 해주셨거든요. 네, 알고 뭐 있어요. 예, 이용에 뭐 불편함이나 뭐 물론 지금 아직은 뭐 불편하시겠지만 뭐 네. 어떤 점들 뭐 불편한 것들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개발 수뇌님이 여기서 바로 확인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온프라 사이트의 성장 동력은 이제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거.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거. 예. 예, 요즘 젊은 노동 인구가 그렇게 유럽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아껴 쓰고 네.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뭐 그런 생태가 이미 정착이 잘 되었고 사이트 내에서 자기들의 취미나 관심사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고 저는 그 두 가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펌프 베타 게시판 안에 그냥 펌프의 대부분의 메뉴가 다 들어갔으면 기존 펌프의 어떤 기능들이 그 대부분 네. 구현이 됐으면 좋겠다.
네네. 그러면 도움 많이 오실 거예요. 가능한가요? 개발자님? 아, 네, 그럼요. 가능합니다. 네. 이 저작권의 문제 없나요, 혹시? 그렇다네요. 저는 꼭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개발자님 가능하시다니까요, 뭐. 네. 잘 됐네요,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예. 그리고 또 제가 또 좀 지켜보니까. 네. 그, 이제, 그, 원주민들도 우리를 꽤 반겨주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원주민들이 이제 자유계 시판 말고 똑프로 다 이제 숨어 들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부분 왜 그랬을 거예요, 예. 네, 아마 뭐 어떤 성격의 충돌인 것 같은데요. 아마 기존 뽀뽀 회원님들도 성격의 충돌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예. 트럼프 게시판이 잘 활성화되면요, 원주민과 자기 예. 그리고 뽐뻐들 그 세 부류를 다 잘 어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공통의 관심사가 어쨌든 예. 뭐 합리적 소비 그건 뭐 확실한 공통의 관심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게 그 저 얘기가 맞네요. 제가 그 잘못 들었나 지금 확인하려고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요즘 예. 젊은 친구들이 그야말로 그 돈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뭐 저렴한 가격에 뭔가 물건을 사는 게 그런 정보가 필요하다 그 말씀 맞나요? 예,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제가 사실은 뽐뿌의 이제 회원들을 받기로 이제 결정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최저가를 지향하진 않는다. 뭔가 운영 철학상 그 생산자들도 충분히 이제 수익이 생겨야 또 생산자가 또 일부의 소비자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클럽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네. 단순히 뭐 그런 어떤 균형점을 몰라서 사람들이 못 찾는 게 아니라 정말 젊은 세대가 쓸 돈 자체가 워낙 없다 보니까 최저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네, 현실의 네, 문제가 네. 있는 것 같네요. 네, 사실 학생을 취업을 하면요 초봉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내가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취업했을 때보다 예, 예. 요즘 학생들이 더 못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참 젊은 세대들 보기가 참 안 됐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소비 형태가 이렇게 클럽장님한테도 그 동안은 이제 저희가 외면했었던 잘 몰랐던 그런 네, 말씀 들으니까 더 뽐뿌분들을 좀 친절히 잘 맞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원주민들께서 예, 예. 가게를 친절하게 맞아주시듯이 가게 분들도 뽐뿌님들 예. 친절하게 맞아줄 겁니다. 예. 아, 그럼요. 사실 맞아준다라기보다 뭐 애초에 예. 주인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이었던 거거든요. 지금 이제 찾아와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원래 이 자리는 여러분들 자리였어요. 네, 중고나라 여러분. 네. 예. 네. 아, 예, 뭐, 다른 분들 또, 뭐, 질문 없으신가요? 네. 저기, 제가 처음에, 이제, 딴지를 처음 알게 된 게. 네, 예. 예전에, 이제, 90년대 말이었던 것 같거든요. 아, 그쵸. 98년도에 저희가 처음 생겼으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지켜보기로는, 딴지가 네. 지금까지 변한 바가 없어요. 항상 한결 같았어요. 늘 가난했죠. 네. 예. 뭐 그렇긴 했지만 그래서 예. 아마 딴지도 뭐 예. 보통 사람들이 주머니에 뭐가 좀 들어가고 예. 머리 속에 뭔가 박히면 사람들이 변하는데 예. 지금까지 딴지가 변해오지 않았듯이 늘 한결같은 자세를 유지해 주셨으면 예.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변하는 게 그러니까 발전적으로 변하고 싶어요 저희는. 아 네네 그럼요. 좀 예. 더 와이 되고. 예. 그 변하지 뭐 물론 이제 의미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은 늘 변하고 싶은데, 가능하면은, 이제 새로운 분들이랑 계속 같이 어울리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뭔가 변화할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저희가 예전 딴지에서 지금, 그야말로 그 게시판에 그 망명사태가 이루어지면서 또 조금씩 변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렇게 발전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아니, 저기, 마지막으로 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저기 지금 현재, 뽐뿌당에 가입한 분들, 혹은, 가입을 주저하시는 분들, 뭐, 혹은 아직, 뭐, 뽐뿌에 계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한테 한 말씀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왜 튕기고 오세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러게 왜 튕기고 오세요? 빨리 오시지.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펌프, 네. 저희가 개설을 할 때도 쪽지를 통해서 사실 저도 뽐뿌 활동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이 형태를 네. 잘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뽐뿌당을 만드는 것부터 네. 그 안에 뭔가 이렇게 구성하는 거를 맡긴 거죠. 입장에서는. 네, 당주님한테 이제 권한을 딱 주고. 실무자였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정보를 이렇게 이제 뽐뿌당원분들이 올려주시고 네. 당주님이 이렇게 잘 분류를 해놓으신 거를
제가 또 이게 쏙 빼와가지고 펌프 배터리 이제 옮겨왔잖아요. 그 과정에서 또 굉장히 이렇게 또 지지를 쪽지로 표해주시고 이렇게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박부장님께서. 예. 예.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 나누다 보니까 또 다시 한번 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역시 하는 지금 본질이 무슨 SLR 클럽의 뭔가 기능을 지금 저희가 가져온 것도 아니고 펌프의 어떤 그 독자적인 어떤 기능 혹은 성격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편하고 재밌게 놀 수 있는 저희는 이제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오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펌프도 아니고 SLR 클럽도 아니고 딴지를 보고요. 여기서는 모든 분들이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2부에 계속됩니다.